당신께서도 너무 힘드셨겠지만 옆에서 지켜보시는 가까우신 민영 아버님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보시는 심정이 어떠셨을지. 원래 키가 크고 빼빼 말한 날랐는데 팔뚝이 왜 이만큼 가늘고 더 말라서 더 마르고 더 이제 낙담하고 그래서 야 친구야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나중에 그 보람된 삶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북돋아 주고 그랬습니다. 와, 이거 정말 진한 마음이 진심이 없으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가도. 그러면 이제 그때의 친구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을 하신 건가요? 그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그때 이제 48살인가 다시 위암이 걸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위를 드러내고 그 이후에도 뭐 방광암이 또 다른 데 생겨가지고 제발도 수술만 제가 13번을 했네요. 아이고, 세상에. 그 저희 친구들 사이에는 제가 죽은 줄 알고 작년 전국 노래자랑에 왜 나왔느냐 그래서 안 죽고 살아있는 걸 알기 아이고, 위해서 세상에. 그거 이후에 아이고. 젊은 시절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김현복 그 어르신이 그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무대에 서셨었거든요. 이런 사인에 저는 있는 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사실 4번, 5번 정도쯤 이렇게 암과 투병을 하고 나면은 어떨 때는 본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약한 마음을 먹는 그런 경우도 생겼을 정말 거예요. 포기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지금 이 가요계를 전국을 다 이렇게 휘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 무대 노래자랑 연말 결선 무대가 서셨다는 거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본 중에서도 몸이 힘들어서 마음 약한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 바로 우리 김민복 선생님을 보십시오. 아, 예, 예. 정말. 보시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진짜 박수 한번 예, 보내주세요. 예. 아유, 뭐 참 60년이란 세월 길다면 길 아이고. 수도 있지만 그간 하지 못한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정말 평생을 옆에서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친구야, 정말 고맙다. 아유, 세상에. 아유, 나도 고맙네. 아유, 세상에. 아유.